국내에서 유일하게 키위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얼음주가 대표 조형국입니다. 저희 회사를 운영한 지는 1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다래 키위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창업할 때 사천시에는 특별한 지역의 특산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특산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다래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드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천의 특산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14년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참다래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와인을 이용해서 이제 조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체험 공간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그리고 2014년도 농림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한국전통주품평회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1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 대통령 만찬주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이력이 만찬주 선정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됐을 때 기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좀 그런 그게 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시대가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장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술은 문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년, 200년, 뭐 300년, 400년 계속해서 사천에서는 키위로 만든 와인이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술이 될 수 있게끔 뭐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위는 뭐 유니크한 그런 특징도 있지만 사실은 유니크할 수밖에 없는 게 제조 공정이 포도 와인보다 좀 더 많이 힘듭니다. 부숙이 된 시점에 따라서 발효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약점인데 또 어찌 보면 다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 회사 사원은 행복하고 재미나게거든요. 직원들도 행복하고 재미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정도? 일단 1층이 조교 카페라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약간 커피라든지 아니면 에이드라든지 아니면 치즈나 그런 것들. 가끔씩 와인도 이제 시음할 수 있고 제일 먼저 맛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혜택이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피로 누적됐을 때 조격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키위 와인은 숙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드셔도 다른 술보다 확연하게 숙취가 적은 술이고요. 제품으로는 나갈 수 없는 술을 이제 활용해서 조격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딱히 내세울 건 없지만 오시면 마음 편하고 또 경치 좋고 사람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뭐 저희 기업으로 오시면 굉장히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하고 재미나게!